116페이지 1번 문제, 두 점을 이용하여 다음 일치 함수의 그래프를 아래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먼저 1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x에 1을 대입해 보면 y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어서 1이 되죠. 다음, x에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어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면 먼저 1,1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2,-1을 점을 찍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는 2x-1 x에 1을 대입해 보면 1, 그러면 2-1이 되어서 1,1 되죠. 다음 x에 1을 대입해 보면 y의 값은 2 곱하기 1을 해서 4가 되고 4-1을 한 3이 되죠. 그래서 1,1 좌표와 그리고 2,3의 좌표를 찍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x의 자리에 y는 2분의 3x-4일 때 x의 계수에 분모가 2가 있기 때문에 x의 자리에 2의 배수를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에 1을 대입하면 약분이 되어서 3-4가 되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다음 x의 값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약분을 해서 2가 되고 2 곱하기 3을 하니까 6이 되죠. 그런 다음에 6-4를 해서 2가 되죠. 2,-1에 좌표를 찍어주고 다음 4,2에 점을 찍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에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1 되죠. 다음 x에 1을 넣어주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0이 되죠. 그래서 1,1에 점을 찍어주고 다음 2,0에 점을 찍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X좌표, Y좌표을 이용하여 다음 일차함수 그래프를 아래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자, 1번 Y는 4분의 3X-3. X좌표는 어떻게 되죠? Y값에 0을 대입해 보면 되죠. 그러면 0은 4분의 3X-3 되고 그러면 4분의 3X가 3이 되니까 X는 3 곱하기 3분의 4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x좌표는 4가 되죠.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해주면 x좌표는 x축 위에, y좌표는 y축 위에 찍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4에서 x좌표는 y의 값 0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x-4가 되고 2x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y좌표는 얼마인가요?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x좌표 마이너스 1을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y좌표 마이너스 4를 y축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에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값에 0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1x는 2가 되죠. 그래서 x값은 2 곱하기 2를 한 4가 되죠. 다음 y좌표는 2가 되죠. 그래서 x좌표 4 표현해주고 다음 y좌표 1을 점을 표시해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y는 2분의 3x 플러스 3에서 x좌표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x 플러스 3 되고 2분의 3x는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y좌표는 3이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x좌표 마이너스 2점 표현해주고
y좌편 3 표현해 준 다음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기울기와 y좌편을 이용하여 단일차 함수 그래프를 아래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1번 y는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4에서 y좌편은 4가 되죠. y좌편 4를 찍어준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것은 5분의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5칸을 간 다음 아래로 2칸이죠.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두점 연결해서 그래프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는 3x-1에서 y좌편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y축 위에 마이너스 1 표현해 준 다음에 기울기가 3이니까 이것은 1분의 3이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칸 올라가면 되죠. 그런 다음에 점을 찍고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y는 3분의 2x-2에서 y좌편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y축 위에 마이너스 2 점을 찍어준 다음에 기울기를 보니까 3분의 2죠. 오른쪽으로 세칸간 다음에 위로 두 칸을 가서 점을 찍어준 다음 두 점을 연결하는 그래프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y좌편은 3이 되죠. 그러면 y축 위에 3 점을 찍어준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주면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아래로 한 칸이죠. 그리고 점을 찍어준 다음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수 있겠습니다. 117페이지 1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즉 x좌편을 A라고 하는 거죠.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 y좌편을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O라고 할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먼저 x좌편과 y좌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편을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고 2분의 1x는 4가 되어서 x는 4 곱하기 1을 하니까 8이 되죠. x좌편은 8이 되고 그 다음 y좌편은 여기 있는 상수 4가 y좌편이죠. 자, 이제 그래프를 위해 간단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편 8이니까 여기 8이 있으면 점이 있죠. 그리고 y좌편 4니까 여기 4쯤 되어서 점을 찍어 주어서 우리가 두 점을 이어서 그래프 완성할 수 있죠. 자, 이때 삼각형 AOB. 자, x좌편이 A죠. 여기가 A고 y좌편이 B니까 AOB 삼각형 보이죠? 직각 삼각형이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면 구할 수 있죠. 밑변의 길이는 8이 되고 높이는 4가 되니까 삼각형 AOB의 넓이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약분하면 2는 2, 2는 4. 그리고 8 곱하기 1을 하니까 AOB의 넓이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세점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와 B와 C가 한점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AB의 기울기와 그리고 BC의 기울기와 그리고 또한 AC의 기울기, 세 가지 기울기가 모두 다 똑같다는 뜻이죠. 그 말이 곧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할 때, x의 변화량을 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y축 변화량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기울기는 3이 되죠.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면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3 되고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3이 되죠. 두 번째,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K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BC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의 변화량은 e-2죠. 그리고 분자 y 변화량은 k-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k 플러스 8이라는 식으로 k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났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3과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4분의 k 플러스 8이 서로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3번 k의 값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k 플러스 8은 3이다. 그러면 k 플러스 8은 12가 되고 k의 값은 12-8을 한 4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두 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연수 x의 역수 x가 1이면 y는 역수는 1분의 1이라서 1이죠. x가 2라면 y는 2분의 1, x가 3이면 y는 3분의 1.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이기 때문에 y가 x의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x살인 사람의 키 y cm.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살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키가 170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175라면 이런 경우에는 y값 하나이지만 x값은 두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 y는 x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정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수 x 하나일 때 가까운 정수 y는 두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4번, 농도가 X%인 소금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X%니까 100분의 X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Y는 X. Y는 X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4번은 Y가 X의 함수가 되죠. 다음 5번, 둘레의 길이가 X cm인 직사각형의 넓이 Y cm.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2 곱하기 2를 해서 넓이가 4제곱cm가 되고 하나는 1 곱하기 4가 되어서 4제곱cm가 있다고 했을 때둘다 넓이는 4제곱cm가 되지만 왼쪽의 직사각형에서 둘레는 4가 2개 있고 1이 2개 있으니까 둘레 10 되죠. 10cm가 되는데 오른쪽 직사각형, 오른쪽 정사각형에서는 둘레가 2가 4개 있으니까 8이 되죠. 그래서 y값 하나일 때 x값 두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y가 x의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함수 f(x)는 x분의 a에 대하여 f3의 값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 f3의 값은 3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4라고 하니까 a의 값은 12가 되죠. 그래서 1번 a의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f-2의 값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되죠. 다음 f4의 값은 4분의 12가 되어서 3이 되죠. 이제 이 구한 값을 바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이 되죠. 그 값이 FK라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되죠. 여기는 1은 1, 2, 2, 3은 6이 되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FK의 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K를 대입해보면 FK의 값은 K분의 12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K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보면 K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2 곱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K는 12가 되고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 K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Y 대신에 Y-5를 대입해주면 되죠. 는 AX 플러스 1 되고, 그러면 Y는 A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3, B,2B를 지난다고 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2,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2a는 6 마이너스 3이 되어서 3이 되고 a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6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점이 B,2b를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b는 2분의 3b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2b 마이너스 2분의 3b는 6이 되죠.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3b가 6이 되고 2분의 1b는 6이 되죠. 그래서 b의 값은 12가 됩니다. 이제 a는 2분의 3, b는 12로 구했을 때에 b-a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12가 되고 마이너스 a의 값 2분의 3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통분해서 2분의 2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2분의 21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두 그래프의 x좌표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의 x좌표편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에 0을 넣어주면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3x는 6이 되어서 x는 2가 되죠. x좌표편이 이란 얘기는 좌표 2,0을 지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는 x 플러스 4 그래프와 y축 위에서도 만난다고 하죠. y축 위에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y좌표편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y좌표편이 4란 얘기는 좌표로 표현을 하면 0,4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좌표를 알때 그래프에서 모르는 것 a, b 두개 있으면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y좌표편을 이용해서 b는 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4가 되죠. 다음 이 그래프에 x좌표편의 좌표 2,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은 2a 플러스 4가 되죠. 2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a는 마이너스 2, b는 4로 구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a는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좌표편과 y좌표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좌표편을 구하는 방법, y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되죠. 0은 ax 플러스 3이 되고 a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3이 되죠. 다음 y좌표는 3이 되죠. 자, 이제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보려면 y좌표는 3이니까 바로 표현해 줄수 있는데 x좌표에는 a가 있어서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문제에서 플러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3이라고 하면 a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홀수게 한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3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왼쪽 어느 지점에 마이너스 a분의 3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프 완성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보니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보이죠. 이것은 직각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서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해주면 삼각형 넓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길이니까
a분의 3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밑변 a분의 3 곱하기 높이 3 그리고 나누기 1을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넓이가 얼마라고 했나요? 넓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 a분의 9가 12는 곧 1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대각선끼리 곱하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2a 곱하기 12를 하면 24a가 되고 9 곱하기 1을 하면 9가 되어서 a는 24분의 9가 되죠. 3으로 약분이 되죠. 3, 8, 24, 33은 9가 되어서 상수 a의 값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절편이 2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 b가 2분의 3이란 얘기죠. 그래서 1차 함수식을 다시 세워보면 fx는 a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3의 값과 f2의 값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의 값은 x에 3을 넣어주면 3a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f2의 값은 x의 자리에 2를 넣어주면 2a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3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되죠. 1이 되고 f3의 값 3a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f2의 값은 2a 플러스 2분의 3을 했을 때 이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1분의 3a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이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런 다음에 분자를 보면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없어지고 3a 마이너스 2a를 하니까 a가 남죠.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a는 2분의 1로 구했고 b는 2분의 3으로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을 해서 2분의 4가 되고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세 점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B의 기울기가 있다면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서로 같죠? 그리고 또한 AC의 기울기와도 모두가 다 똑같겠죠. 그 특징을 이용해서 M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구해보면 5-1분의 Y 변화량은 5-3이 되어서 이 값은 5-1이 되어서 6분의 2가 되고 기울기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 B의 기울기도 3분의 1, B, C의 기울기도 3분의 1, A, C의 기울기도 3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B, C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M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보면 M-5분의, 그 다음에 Y 변화량은 M 플러스 2 마이너스 5가 되죠. 그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분자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면 m 플러스 2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m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m 마이너스 5는 3 곱하기 m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m 마이너스 5는 3m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m-3m은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m의 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